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오늘은 울세라의 볼꺼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울세라를 하고 있는데 왜 볼꺼짐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흔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모든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치료를 많이 했는데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볼이 꺼져 있는 현상은 저희가 볼 수가 없었고,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돼 있고 케이스가 뭐 논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있긴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드물게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많은 케이스 동안 저희는 그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,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샷수라든지 파워라든지 아니면 하는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. 위치에 따라서 몇 샷, 몇 샷, 몇 샷을 한다가 정해져 있는데 그 방법을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치료한다면 여러분들은 볼꺼짐이나 아니면 부분적인 볼꺼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아니 볼꺼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 아니 뭐 다른 써마지를 하든지 아니 뭐 다른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. 그렇지만 울세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. 이게 써마지라든지 그 밖에 리프팅하는 기계들이 뭐 타이탄이라든지 뭐 스타룩스라든지 많이 있지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울세라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들끼리 모여가지고 야, 그거 어떤 게 제일 나은 거 아니야? 그러면 울세라라는 그 의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 피부 노화가 좀 와 있고 여기 있잖아요. 불독살이 좀 있고 팔자가 있을 때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. 뭐 물론 피를 보는 치료들은 많이 있죠. 뭐 실도 넣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당길 수도 있고 피를 볼 수 있는 치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제외하고 피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울세라가 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뭐 불꺼짐이라든지 움푹 들어가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잘 설명하고 우리가 울세라를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이유는 그 효과 때문이고 그 안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불꺼짐에 대해서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울세라를 못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된다면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자기 얼굴에도 그렇고 하지만 제 얼굴에도 하는데요.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제대로 된 코스에 따라서 샷수 그 다음에 위치를 제대로 한다면 그런 부작용은 정말 보기 힘든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말들을 주위에서 들으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